여러분은 4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벚꽃? 봄나들이? 여행? 모든 것이 새로운 봄의 절정에 이르는 4월. 4월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장애인 주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 전문 채널 복지TV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시죠. 함께 사는 사회,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나요? 일상 속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 장애인의 드라마.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생방송 장애인의 날 기념식.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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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 친구들과 함께해요. 장애인의 애니메이션.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간다. 이동식 노무사.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다면? 오직 복지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두 도시의 이야기. 정적. 몇 해 전부터 문화, 예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활약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채널 복지TV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의 방송 접근 그리고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함께 향하는 길, 복지TV와 함께하세요.